연맹의 주역으로서 전 세계를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세계 필수사 세계 최초의 단체이자 전 세계의 체육 단체를 문화를 석권할 수 있는 2028년도 정식 올림픽 종목 채택이라는 그런 목표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께서도 에너지를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촉장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해 주시는 분 앞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저기 조직 위원장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기준 조직위원장입니다.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정낙훈 고문님. 죄송합니다. 이거 시합 도중에 끝내고 바로 와가지고. 마포구에 저기 그때 회장님이셔요. 그래서 멀리서 달려오시나요? 잠깐 보여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여기 앞으로 보여주세요. 위촉장 정낙훈. 귀하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총재 우기용. 자, 일본 스피치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 우청재하고는 한 10년 지기 후배고 동생이고 해가지고 열심히 이걸 저희 한 10년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움 좀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종훈 고문님. 위촉장 전종훈. 귀하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6월 12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총재 우기용. 전종훈 고문님의 1분 스피치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그 해외 수출 제조 기업도 있는데요. 우리 대표이사님, 저는 앞으로 이파를 그 세계적인 사단법인을 키우기 위해서 일단 해외에다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양수일 고문님. 위촉장 양수일. 귀하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6월 12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총재 우기용.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수일 고문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 종주국으로서 이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희용 총재님 그리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최병환 고문님. 위촉장 최병환. 귀하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고문으로 요청합니다. 2022년 6월 12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총재 우기용. 감사합니다. 네. 세상 어머님 인사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산소 캡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강도 훈련을 하는 이런 스포츠에 관련이 된 사업이니만큼 프리스타일 축구와 함께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명 고문님. 위축장 조동명 귀하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6월 12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총재 유희용. 2028년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평근 고문님. 위촉장 안평근 귀하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6월 12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총재 유희용. 네, 감사합니다. 예,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프리스타일 종주국으로서 세계적인 프리스타일이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낙상 의원님. 위촉장 고낙상 위하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후원회장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6월 12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총재 우희용.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염원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2028년도 올림픽에 우리 우희용 총재님의 프리스타일 축구가 정식 종목이 채택되는 것이 저희 꿈이기도 합니다. 같이 노력해서 반드시 이루도록 하고요. 더 열심히 해서 후원의 조직 잘 만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장환 부총재님. 위축장 김장환 귀하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부총재로 위촉합니다. 2022년 6월 12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총재 우희용. 감사합니다. 부총리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작은 부분에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뭐 이 조직과 힘이 세지는 거고, 혹시 정부 관계자하고 연결 잘 되신 분들은 정부 기업도 후원 좀 끌어내 주시고 그런 일이 역할이 제일 큽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일 부총리. 위촉장 김강일 귀하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부총재로 위촉합니다. 2022년 6월 12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총재 우희용.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김강일입니다. 저희 그 이번 그 가을 대회도 있고 2028년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될 때까지 저도 많은 기업체, 그룹사들을 섭외해서 후원업체 선정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지영 이사님. 위촉장 민지영, 귀하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이사로 위촉합니다. 2022년 6월 12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총재 우기용. 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총재님을 알게 된 건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 더 멋있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영상을 보면서 울컥하면서 엄청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그 나라를 홍보하고 강수진, 발레인 강수진, 뭐 조수미 이런 것들을 나란히 하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오셨고 또 영국에서 외국에서 많은 이렇게 영상을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의 종주국으로 프리스타일 축구 프리스타일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하시기 위해서 대한민국 생각하시고 이렇게 와서 일하시는데 정말 정작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자기 그 고향에서 몰랐던 것처럼. 그래서 정말 SNS나 많은 곳에 더 홍보하고 우리가 더 이런 모든 홍보 역할들을 다 하면서 같이 함께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정기 고문님. 위촉장 민정기. 귀하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6월 12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총재 우기용. 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 얘기보다는 제가 신앙송으로다가 40년의 프리스타일 그런 역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좋은 시가 있어서 신앙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역사 신석정 저기 저 하잘 것 없는 한송이의 달릴 것을 부릅니다. 따사롭게 타오르는 햇빛이라구나 보드라운 바람이라구나 거기 모여드는 펄압이라구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리도 조촐하게 한 송이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그 길은 멸하지 않을 것이다. 바위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위를 훨훨 틀고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한 송이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
햇볕과 바람과 헐라비와 그리고 그 무한한 마음과 입맞추어 살아가듯 그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온통 개어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꼭 잴 수 있는 그 뜨거운 빗줄이 자작나무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니 훌륭한 게 아니라 잠깐만 여기 더 멋있어서 예. 아주 훌륭한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박수의 힘을 입었으니까 더 멋진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향해 달려갑니다. 너의 그 예쁘디 예쁜 손과 내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함께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신병인 고문입니다. 유족장 신병인 괴하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고문으로 유촉합니다. 2022년 6월 12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총재 우기용 저희들 그 프리스타일 축제연맹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택 고문님. 위촉장 정윤택 괴하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6월 12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총재 우기용. 전 세계를 휩쓸고 있듯이 우리 정주그릇의 프리스타일 축구연맹이 전 세계에 도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 부총재님. 위촉장 김정민 괴하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부총재로 위촉합니다. 2022년 6월 12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총재 우기용. 우리 김정민 부총재님은 저하고 지난 10여 년을 또 같이 동고동락 해오신 분입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15년 전에 우리 한국의 프리스타일 축구가 정착하는 그 순간부터 국내외 우리나라의 여러 차례 외국인에게 많은 선수를 훈련시키고 또 행사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이 프리스타일 축구가 세계 대회를 하면서 종주국으로 가기까지의 많은 여정에 기대어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다 같이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덕 부모님. 유축장 이복덕 귀하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총괄위원회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총재 우기용. 위촉장 박기현 귀하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이사로 위촉합니다. 2022년 6월 12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총재 우기용. 이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저도 처음에 이제 우리 김 부총재님, 오늘 부총재님 되신 거죠. 이제 김종인 부총재님과 함께 뭐 역사의 어떤 그런 거 한국에서 첫 출발할 때 저도 함께 했는데 그때 이런 원대한 이제 꿈을 가졌고 그동안에는 지금 이제 열심히 밭을 어떤 가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제가 중반쯤 한 10년 전인가 그 우리 그 손흥민 아버지가 하는 또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컨설팅하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 우리 우영 총재님의 그 프로그램 부 CF 무슨 프로그램이었지 뭐 자세 프리스타일 자세를 들고 가서 책자가 아주 좋게 되어 있었는데 네 교본이다 교본. 교본이었죠. 그때 우리 손흥정 감독께서 저희 때 그 보여주신 노트가 한 이 정도 되는데 이건 뭔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뭔가 참고서로 삼을 만한 어떤 그런 책이 있는데 내가 후딱에서 한번 가져오겠다. 이래서 우리 우영 총재님의 그 교본을 가져다 드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손아카데미지만 그 당시에 손흥정 선수가 상당히 어렸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우영 총재님 소개하니까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 손흥정 감독도 그렇고 이제 손흥정 선수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어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월드클래스의 어떤 선수가 되기까지는 우리 우경 총재님의 그 기본기 지금 보니까 올해부터 출발하면 입하가 28년도에 그 이제 공식 어떤 그런 거 인출을 받는 그 계기를 삼았는데 우리 우경 총재님의 그 이제 프리스타일 그 기술을 가지고 훈련을 했다고 해요. 이제 좀 참고해서. 그때 제가 이제 정확한 감독 그 말씀 잘 모르겠는데 이름을 우영 총재는 잘 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 마침 손흥민 감독도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의 프로그램을 같이 이제 프리스타일 기술을 또 공교롭게도 7년간 준비하듯이 그 손흥민 선수도 7년간 그 프리스타일 기술 그런 기술만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지금 7년 뭐 어떤 행운 숫자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우리 프리스타일 기구가 손흥민 선수의 그 지금 현재 어떤 월드클래스 선수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프리스타일 이 기술이 뭐 종주국도 중요하지만 종주국에 대한 우승도 금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축구로서의 월드컵도 우승하고 또 우리 프리스타일 월드컵 같은 어떤 그런 쪽에서 좀 우승을 하는 그런 계기에 를 마련하는 오늘 이 장이 돼서 좋겠습니다. 저도 이 직분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주호 이사님. 국기축장 이주호. 귀하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이사로 위촉합니다. 2022년 6월 12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총재 우희용. 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체육계나 이제 무예계 이런 쪽의 분야에서 좀 많은 활동을 해왔던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사실은 프리스타일 축구의 광팬으로서 함께 하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협회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일 총재님. 위촉장 이연일. 귀하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부총재로 위촉합니다. 2022년 6월 12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총재 우희용. 이현희 부총리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5천년 역사 속에서 유구한 역사가 흘러나갔는데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이렇게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고 8만 달러를 향해서 가야 되는 이때에 또 우희용 총재 같은 큰 인물이 나타나서 프리스타일의 정말 세계적인 그런 역사의 스포츠를 대한민국 종주국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여튼 부총재를 맡은 이상 최선을 다해서 열방 가운데서 또 대한민국에서 이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 세계 대회가 열리고 또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환 이사님. 위촉장 정경환. 귀하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이사로 위촉합니다. 2022년 6월 12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총재 우희용. 네, 정경환 이사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영광입니다. 모든 분들께서도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종주국으로서 자부심도 굉장히 느낍니다. 저도 프리스타일 이 협회에 무한한 노력을 해서 열정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관희 이사님.
위촉장 한관희, 괴하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이사로 위촉합니다. 2022년 6월 12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총재 구기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관희 이사님 인사마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심양면으로 후원하고 싶고 또 그의 뒤에서 또 기도로 열심히 후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숙 이사님. 위촉장 신영수, 괴하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이사로 위촉합니다. 2022년 6월 12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총재 우기용. 우리 신영숙 이사님 인사 말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자리 창출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프리스타일 축구가 우리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스포츠 문화 콘텐츠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을 열심히 해서 일단지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주리 이사님. 임주리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잠깐만요. 자, 여러분 그 임주리 이사님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너무 잘하시죠?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가수를 누리셨고 지금 또 훌륭하신 아드님을 또 이렇게 인재를 양성하셔서 그야말로 한국 최고의 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님을 이렇게 들어오셔서 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저와 함께 뜻을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뛸 것입니다. 비록 그 임명장에는 이사라는 직함으로 제가 드리지만은 공식적으로는 제가 마음적으로 마찬가지고 제가 홍보대사로서 위촉드리면서 동시에 이사님으로 홍보대사 임명장은 위촉장은 다음에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우선 이사님 위촉장을 그렇게 드리는 걸로 하고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위촉장 임주희, 귀하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이사 및 홍보대사님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6월 12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총재 우기용. 네, 인사 먼저 한번 해주시죠. 네, 말씀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말하세요. 네, 상황이 좋게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정말 앞으로 축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정말 얼마나 그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2028년 올림픽에 꼭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요. 또 세계에서 또 이제 우리 한국의 그 K-POP 그리고 이제 저희 음악이 많이 알려져요. K-스포츠 세계 최고로 가는 걸 응원하겠습니다. 아,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파이팅 한번 하시죠. 파이팅! 파이팅! 네. 네, 우리 이제 사실 저희가 서서히 이제 우리 프리스타일 축구연맹이 시동이 이제 걸려질 겁니다. 사실 그 임주리 이사님은 우리 이희경 이사님 잠깐만 좀 나와주시죠. 네,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우리 이희경 이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시고 이렇게 임주리 가수님을 이 자리에 오시게끔 해주신 분이신데, 이분은 그 우리나라 한식, 한식의 대가로서 명성이 엄청나게 이쪽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또 그 실력을 뽐내실 기회가 또 오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너무도 열정적으로 뛰어주시고 또 열정적으로 우리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의 모양을 사랑해 주시고 해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하여튼 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뛰어주실 거라고 제가 믿고, 또한 또 응원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총재님은 국제 인사 때 제가 뵙게 됐어요. 운명적 만남이죠. 그리고 제가 월드컵 때 대통령상 탔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랑 뗄래뗄 수 없고, 제가 음식을 하는 K푸드 음식이지만 또 스포츠 임주리 가수님처럼 예술 쪽에 우리 문화관광 김우 선생님 존경하고 평상시에요. 문화관광 나라 우영 총재님이 선두 주자가 되셔서 2028년에 꼭 프리스타일 축구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기를 기도하고 열심히 후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희경 이사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위촉식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은 위촉식이 없는 겁니다. 네,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진행하시죠. 네. 이정호 이사님. 위촉장 이정호, 귀하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이사로 위촉합니다. 2022년 6월 12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총재 우희용. 프리스타일 그 축구 가족으로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위촉장을 받기로 예정되어 계신데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이 자리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백경준입니다. 백경준. 백경준님. 빨리 죄송합니다. 이렇게 차지를 드리게 돼서. 준비됐습니까? 네, 그리고 혹시 다른 분 계신가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저기 되는 것 같고, 자, 이 자리가 이제 마무리가 거의 돼가고 있는데 저희가 식당에 식사 자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원래 예정으로는 50분이 온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음식값을 50명을 다 지금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좀 같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지만은 우선 그 새로운 출발이 우리 임원 여러분들께서 우선 십시일반 월 회비 3만 원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힘을 모아가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그 저기 입회 신청서에 가입을 안 해주신 분은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중심이 돼서 아까도 우리 저기 임주리 가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이희경 그 한식 대가님께서도 우리 K 프리스타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 이 프리스타일 축구는 비록 그 K-POP보다는 지금 뒤늦게 지금 따라가고 있지만은 사실은 저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예. K-POP이 우리나라 물론 뭐 K-POP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되긴 했지만은 외국에 나가서 진출을 하고 대한민국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저는 이미 1990년도서부터 거리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2000년도에서도 또한 바람을 일으켰었고 그것에 어떤 에너지를 모아서 음악과 저희는 이제 스포츠 문화 콘텐츠로서 다시 한번 신한류 바람을 전 세계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과 그런 준비가 지난 40년 동안 돼온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올바로 아셔야만이 이 프리스타일 축구가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인식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2028년도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아무리 외쳐도 손색이 없을 만한 이 프리스타일 축구라고 하는 스포츠가 새로운 신한류 바람을 전 세계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날이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으면서 반드시 그것을 일어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박정준 의원이 우선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미적식 갖고서 바로 식당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적장 백경준 회화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고문으로 요청합니다. 2022년 6월 12일 사단법인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총재 우희용.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백경준 기사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이 우영 총재님의 이 놀라운 역경속에 또 대한민국을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이 세계 그 프리스타일 축구 연맹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 고문직으로 미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 여러분의 귀를 모아서 우리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외치고 다같이 여기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원주역 바로 앞에 첫 큰 골목 바로 오른쪽 입구에 김밥집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쪽으로 쭉 돌아가시면은 아시는 분들은 같이 안내를 좀 해주시고요. 부잣집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50인분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껏 드시고 같이 저도 같이 할 겁니다. 이제 행사가 마무리됐으니까 자 2028년도 우리 프리스타일 축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화이팅 한번 하실까요? 네. 자 대한민국이 종주국인 유일한 국기 종목인 프리스타일 축구가 2028년도 올림픽 정식 종목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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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임준이 가수님하고 촬영하실 분은 여기서 아니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괜찮아요. 영상만으로도 자 화이팅. 프리스타일 축구 세계로 이건데 찍으셨죠? 오세요. 찍었죠. 아 다 같이 우리 사진 한번 단순한 한 찍으시죠. 찍읍시다. 그게 낫지. 사진 찍어서 들어가세요. 이거를 다 들어가세요. 백기사님 요거 좀 뜯어주시래요? 올라가셔도. 키가 크시니까. 자 앞으로 다 나오세요. 여기서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앞에서 의자를 이쪽에 찍을 거야 아니면 이렇게 찍으시고 이거는 지난데 날짜가 자 의자를 앞으로 한 10개만 놓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오늘도 같이 단순하게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다 들어가세요. 자 의자 앞으로 10개만 10개만 옮겨주시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유리아 씨 스타일리스트 자 의자 앞에 10개 놓으시고 앞에 앉으시고 앞에 둘둘 앉으시고 요게 이제 앞으로 이제 들고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죠. 그렇게 좀 펴가지고 안 보여.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돼. 이쪽. 그 중간에 잡아. 뒤에 분 있지 안쪽으로. 땡기게. 좀 안으로 땡겨주세요. 네, 다시 한번. 네. 자,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프리스타일 축구 세계로가 이거거든요. 이 표시. 이쪽에 걸리니까 안쪽으로 조금만. 거기 다 같이 오시죠. 어떻게 이쪽 이사님 이쪽 다 오시죠. 다 같이 오세요. 다 남겨야 되니까 사진을 여기 사진 다 찍어주세요. 다 같이 오시죠. 올라가세요. 올라가요. 올라가세요. 뒤에 올라가요. 자 처음에는 주먹으로 한번 화이팅 하시고 자 프리스타일 좀 세 개로 공중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해주십니다. 자 여기 보시고 주먹으로 화이팅! 2028년도 올림픽 주먹 화이팅! 화이팅! 자 이제 이번엔 프리스타일 축구 세 개로 세계로! 한 번만 예. 더요. 한 번 더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주먹. 예, 주먹 한 번 하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해주신 김동호 이사님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자, 꼭 좀 식당으로 가주십시오. 50인분이 지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